하나바이브의 청소년부 3과정 1학기 청소년주일 교사교육 영상입니다. 자, 우리 청소년 주일의 제목은 사랑받는 청소년입니다. 우리 청소년 주일의 학습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그리고 52절입니다. 자, 그 가운데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죠. 자, 학습 요점입니다. 예수님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입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음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함을 믿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청소년이 된다 입니다. 자, 우리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학습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총 5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말씀을 기억하다 해서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인 숲을 만나다 해서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웁니다. 네 가지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지혜가 충만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심,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심. 그리고 나서 자, 세 번째 단계인 나무를 보다 해서 QR코드로 영상을 시청하고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인 열매를 맺다 해서 예수님의 성장 모습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눕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길을 걷다 해서 한 주간 짧게라도 매일 자신의 성장일기를 적습니다. 성장일기에는 영적인 부분도 포함시킵니다. 자, 우리 학생용 교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청소년주의 사랑받는 청소년입니다. 우리 숲을 만나다 오늘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봅시다. 정리하고 난 뒤에 그 아래 네 가지 키워드를 활용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예수님의 성장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시고 청소년기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성장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 지혜가 충만하심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성숙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모인 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과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놀라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키와 그리고 지혜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은혜 가운데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으며 자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우리 모두 사랑을 받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질문과 함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은 어떠하셨나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아래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외울 말씀도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 그 아래 더 하나바이블 두 가지 문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청소년이 됩시다. 간단합니다. 사랑받는 청소년이 됩시다. 나무를 보다 볼까요? 영상을 통해서 보고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받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다 스텝 1에서 질문에 답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장할수록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모습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나누고 나서 이런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다짐도 함께 적어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질문이 두 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집중력 있게 나눔을 하기 위해서는 자 먼저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나누고 이러면 조금 더 집중력 있고 풍성하게 나눔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텝 2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요. 것들을 나누고 우리 길을 걷다 해서 이것들을 실천하면서 짧게라도 자신의 성장일기를 적어보는 거예요. 성장일기에는 영적인 부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만이라도 그리고 짧게라도 성장일기를 적고 나서 다음 주일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혹은 주중에 단톡방에 올리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장일기는 이 주간에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잘 살려서 이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을 한번 살펴보고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도요 서로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스러워 가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청소년 주일 마무리 할까요? 청소년 주일 사랑받는 청소년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청소년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지금도 하나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습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모습에 합당하게 우리가 또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